통하여 오늘 가요 무대는 한국 가요사를 빛낸 불멸의 명가스타를 보내드립니다. 애절한 목소리로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래주었던 이난영 여사의 대표곡이죠. 목표는 항구다를 주현미 씨의 음성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가요무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을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가요무대 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또 해외 근로자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석입니다. 네, 어느덧 9월이 돼서 그런가요? 이 지난 여름의 더위는 벌써 옛 얘기가 된 듯 이제 가을의 서늘함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는데 그 더웠던 지난 여름 저희 가요무대에서 광복 60주년 특집으로 준비했던
한국인의 노래 국민의 가수 10부작에 여러분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10인의 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명가수분들의 무대도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요 무대는 우리 1930년대 우리 가요의 개화기부터 왕성한 활동을 보이시면서 우리 가요의 꽃을 활짝 피워주셨던 명가수 네 분의 무대를 차례차례 마련할까 합니다. 그분의 음악 세계도 함께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목포는 한구다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난영 여사의 음악 세계를 한번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1916년 전라남도 목포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이난영 여사는 순회극단의 막간 가수로 출연하면서 가수의 길로 접어듭니다. 1934년 한 신문사에서 애향가로 모집한 이 목포의 눈물을 취입하면서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해저곡과 또 다방의 푸른 꿈, 목포는 항구다 등 가요 명곡을 내놓게 됩니다. 이난영 여사는 21살 때 작곡가 김혜성 선생과 결혼해서 한국 최초의 뮤지컬 악단을 창립하면서 주로 악극단의 일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한편 슬하에 군함매를 두면서 훗날 해외에서 명성을 날린 김시스터스와 김보이스로 길러낸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남편 김혜성 선생의 월북으로 쓸쓸한 여생을 보내던 이난영 여사는 1965년 4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분이 남긴 목포의 눈물은 우리 가슴에 영원한 명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난영 여사의 대표곡 목포의 눈물을 생전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두가 등굴 아래 눈물 젖는 아가씨, 이별의 눈물인가 목포의 소름, 추억을 더듬는 이난영 씨의 목포의 눈물. 님실은 나루 때 하염없이 떠난다. 못 오는 님이면 내 마음도 보낼 것을. 님 그려 우는 마음 목포의 소름.
이난영 여사의 남편 김혜송 선생이 작곡한 다방의 푸른 꿈까지 이렇게 이난영 여사의 대표곡 몇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노래 한 곡으로 우리 온 국민을 울린 타향사리의 주인공 고복수 선생의 음악 세계를 함께하겠습니다. 1912년 울산에서 태어나신 고복수 선생은 보통 학교 재학 시절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이면서 창가를 잘 부르는 학생으로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1932년 콜롬비아 레코드사가 주최한 전국 신인 가수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나가던 고복수 선생은 2년 후인 34년 손목인 작곡의 타향사리와 이원 애곡을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합니다. 이 데뷔 음반이 2만 자장이자 팔리자 탄력을 받아서 고독한 꿈, 사막의 한, 짝사랑 등을 연이어 발표해서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노래뿐만 아니라 아주 훤칠한 키에 말쑥한 용모로 팬들의 인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1972년에 고혈압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복수 선생의 히트곡들을 만나시겠는데 먼저 최고의 히트곡인 타향사리를 생전의 모습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타향사리 며칠연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십여 년의 청춘만 늙고 애수에 찬 이 노래는 일제의 항거에 해외로 망명한 우리 결애가 고향을 그리며 부르던 타향사리 고복수 씨의 등장입니다. 타향사리 며칠연가 손꼽아
가을인가요? 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끝없는 사막의 길
낮아지면 갈 곳 없는 이내 몸 떠나올 때 느끼며 눈물부린 그대는 오늘 밤 어느 곳에 무슨 꿈을 꾸는가 속에 쌓이면 나타나도 고향 그려 지난 순간 쉬고 사랑은 있을 척척히 옷깃을 척 씌우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생전에 제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부르셨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을이구에서 풍년송을 두 분의 생전의 모습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흘러간 노래의 첫 번째 순서는 왕년의 가수 고복수 씨와 황금승 씨의 멋들어진 풍년갑니다. 함천리 강산의 풍년이 왔네. 기름진 옥토의 풍년이 왔네. 앞집의 순이는 시집을 가고 뒷집의 막둥이는 장가를 간다네. 얼씨고 절씨고 풍년이로세. 우리의 살림은 풍년이로세. 3, 4월 산 뒤에 종자를 뿌려서 아유 비를 햇빛에 오 이겼구나 풍년이 왔구나 풍년이 왔네 앞집의 참봉님은 시계를 치고요 뒷집의 아가씨는 하나 들고 나가신다 얼씨구 좋구나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풍년이 왔네 강에 쓴 배는 돈 실러 가는데 아직 강에 쓴 배는 돈 실고 오는데 얼씨구나 좋구나 풍년이 왔구나 풍년이 왔네 앞집의 막동이는 아 장가를 쓴다지요 뒷집의 순이는 아 뒷집을 간대지 아 얼씨구 좋구나 풍년이 왔네 빛바랜 흑백화면 속에 계시는 두 분이지만 바로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들 고영준 씨도 노래를 하시고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스타 부부실 겁니다. 고복수 선생과 황금심 여사 이 부부의 노래를 함께 하셨는데 풍년송 글쎄요 이 노래처럼 올 가을 또 우리 풍성한 수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알뜰한 당신과 삼다도 소식으로 또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지금 또 만나보셨죠. 고복 선생의 부인 황금심 여사의 음악 세계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921년 서울에서 태어나신 황금심 여사는 14살 때 유명 레코드사 전속 가수로 뽑히면서 2년 뒤에는 왜 못 오시나요를 취입하면서 가수로 출발을 합니다. 1937년 알뜰한 당신을 발표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그 이듬해 동료 가수인 고복수 선생과 결혼을 발표해서 또 세간의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군과 함께 악단을 결성해서 공연 활동을 하면서 일본, 만주, 사할린 등지로 위문 공연을 다니면서 나라 잃은 우리 동포들의 애환을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또 6.25가 한창이던 1952년 황금심 여사는 오랜만에 삼다도 소식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가요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면서 또 대중문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2년에 옥관 문화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7월 30일 타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금심 여사의 알뜰한 당신을 비롯한 또 대표곡을 들어보시겠는데 또 생전의 모습으로 만나시겠습니다.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정을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 황금심 씨의 두 번째 등장으로 애달픈 여인의 심정을 노래하는 알뜰한 당신.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정을 그는 누가 알아주나요? 알뜰한 당신은 알뜰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모른 척 하신가요?
마치 귀엽구나.
마저 불러주느냐. 속한 옛 생각이 거리에 시드는 가슴 속을 왜 이리 아프게 하나. 길모퉁이 외로이 서글픈 가로 갈 곳이 어느 편이냐. 희미한 등불 아래 처량한 등불 아래 새 없이 떨리는 내 늘어서 알아주냐. 심지불로 타기 전에 제가 된 내 사랑이요 이슬비 오는 밤거리 위에 이대로 황금심 여사의 대표곡을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가요 무대는 우리 가요사를 정말 활짝 빛내신 명가수 네 분의 음악 세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가요 황제 남인수 선생과 더불어서 가요계의 쌍벽을 이루면서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신 백년설 선생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1915년 경상북도 성주에서 출생하신 백년설 선생은 1935년부터 레코드사에서 전속 작사가로 활동하시다가 38년 자신이 작사한 유랑극단을 발표하면서 가수로 데뷔합니다. 그리고 1940년 최고의 명곡 나그네 설움, 번지 없는 주막에 이어서 42년 고향설 등 타향을 떠돌면서 고향을 그리는 나그네 심정을 담은 곡들을 속속 내놓으면서 최고의 가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 말기에 혈서 지원 등의 친일 가요를 부른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955년에는 아나의 노래와 한강을 발표한 심현옥 여사와 재혼해서 부부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1963년 서울시민회관에서의 은퇴 공연을 끝으로 가수 생활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78년 미국으로 이민하시고 80년 12월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백년설 선생의 대표곡들을 모아보겠습니다. 특히 번지 없는 주막은 먼저 백년서 선생의 생전의 모습으로 만나시고 이어서 원로 가수 남백송 선생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식만 길더라 흘러가는 타관길이 여기만 나는데 본지 없는 그 주막을 왜 멀리 있느냐.
마르는 이별 주는 풀 같은 정이었소. 일생 깊
고향을 불러보는 고향을 불러보는 분위기가 뜨거워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원로 가수 남백송 선생과 또 송혜 선생의 구수한 음성으로 백년서 선생의 대표곡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가요무대는 이렇게 1930년대 우리 가요의 개화기부터 꽃을 활짝 피우신 명가수 네 분의 음악 세계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불멸의 명가수 네 분의 작품을 함께 하시면서 정말 우리 가요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무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끝으로 백년설 선생이 남기신 대지의 항구를 오늘 출연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 부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한 9월 알찬 결실을 준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가요무대 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이 자리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